아빠는 보호 가시 되고. 아이씨. 아, 시장님 왜 저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또? 왜 놀라는 거면 말 걸었잖아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알고 또 뒤에 붙은 거야 너? 아니 지나가는데 있길래 붙었지. 내가 그 너가 진짜 어떻게 아냐고. 너 무서워 하지 마. 집 지었음 춘향님도? 아니 우리 집은 다른 분이 지어준 데서. 집도 딴 사람한테 맡겼어? 딴 지어준 사람이 있어 이춘향은? 아니 마마가 될 것 같아 마마. 킬캠 자식들 이걸 적폐 세력들이구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컨셉을 잡아줘야 앞을 꾸미는데. 궁금하긴 하다. 나 구경시켜줘봐. 어디 쪽이야? 오삼. 아 근데 그건 약속해야 됨. 우리 밭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됨. 밭에 누가 있는데? 그 지금 바쁘신 분 한 분 있음. 말 걸겠냐? 말 걸면 욕먹음 너. 아 말 걸겠냐고 내 모르는 사람한테. 더 가야 돼. 멀어? 여긴데? 이건데? 어디서부터 이춘향 땅이야? 여기 앞에? 우리... 딱 이렇게? 분홍 테두리? 아 여기 딱 여기서부터. 마마 땅. 아 여기도 그냥 같이 그거 했구나 붙여서. 응. 할로. 아 이 예임? 설마? 노래방 쪽이셔서 말 걸면 안 돼. 아니 누군가 있네. 아 템템아. 근데 만나자마자 코아가 아니고 왜 코바야? 아 그게 아니라 아 템템버린이 집 구경시켜 준다고 한 다음에 지금 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말래. 뭐 소리야? 나는 일하고 있는데. 어? 레츠야. 레츠야 나 그거 꼬리 있는데 나한테 살래? 꼬리가 뭐야? 티라노? 내가 끼고 있는 머리통. 템템아 놀랍게도 소지금 빵원이야. 미안하다. 그럼 가라 거지야. 거지한테 팔 건 없다. 넌 당 안 먹냐? 나중에 집이 필요하면은 한번 해봐야겠지 뭐. 해놔. 이거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사면 되는 건가? 땅이 없는 땅이. 근데 그런 건물은 안 돼. 뭐? 그 평지화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듯한 곳이 있거든? 어. 그런 곳은 뭐 만들려고 땅을 본인들이 민 거야. 그래서 그런 땅은 이제 예의상 안 먹는 그런 국룰? 알밖에 한다면 나중에 팔면 안 돼? 뭐 알밖에 하고 파는 것도 되긴 하는데 대신 너도 사라지겠지. 그리고 그때는 난 모르는 척 해주라. 아 오케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살짝 이제 문제 생겼을 때 좀 더 화끈하겠네. 어 여기 집 이쁘다 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 지었어요. 저희 집에서 지었다고요? 아 여기도 이게 한 분이 지내는 게 아니구나. 네, 저희 여러 명이서 지내요. 아, 준영님. 아? 준영님은 집 어떻게 디자인할 거임? 몰라, 디자인을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한데. 디자인을 디자인. 레트 팬인가 봐. 안녕하세요. 레트님, 레트님. 네? 이분이 진짜 레트님 진짜 팬이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왜요? 왜요? 저를 왜요? 레트님 들어오신 나는 날부터 들어오신 날까지 엄청 기다렸거든요. 호송님 손에서 땀나요 지금. 혹시 소지금 좀 있으신가요 그럼? 어 드릴까요? 저 58,000원에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럼 저 5만원만 주실 수 있나요? 저 환전해 올게요. 아 농담이에요. 아 농담. 아 안 줘도 돼요. 아 진짜 이런 사람 레트님이 다 뽑아주신대. 아니 춘향님 농담이지. 어? 뭘 진짜 받겠냐고. 레트님 제 돈 뜯어가 주시는 건가요? 아, 뽀송님 그러면 진짜 레트님 여기 이게 뭐야? 이 뭐야 나 폭죽 필요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고 또. 춘향 이건 안 된다. 내가 뭔 말했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내가 뭐 받으면 그냥 부러워가지고 뜯어가잖아 맨날. 어제 폭죽도 받았다니까 뜯어갔잖아 옆에서 핑맨한테 받은 거. 뭘 나 때문에 계속 써도 같이 판매한 거면서 너도 인센트 한다며. 나는 마지막에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창고 둘이서 이 춘향 가면은 어쩌고 이래가지고 세 번째로 같이 간 거잖아. 죄송해요 춘향님이 좀 화가 많으셔가지고. 와아 근데 아 이걸 했겠네. 와 이거 야 내가 야, 뜯었냐 반납해 빨래. 야 뜯는 거는 와. 너가 돈 있나요? 5만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나한테 주고서 옆에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 노린 거잖아 솔직히. 옆에서 불편한 티 내면서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니 무슨 우리 여기에서 뭐 개그 진짜 착하시네. 왜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런 집은 진짜 한번 지어보고 싶긴 하다. 쭈영님. 응? 이거보다 더 이쁘게 지어서 구경시켜주세요. 내가 안 짓는다니까. 아 넌 뭐해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아니 나는 땅 늘렸잖아. 농사에서. 아 지주 그냥. 아니 농사에서 늘린 게 아니라 너 그거 사진 팔아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야? 농사에서도 늘렸어. 저게 사진 팔아서 다 될 땅이니. 한 땅당 10만원이니. 알았어. 화내지 마. 미안해. 와 이렇게 말하니까 나만 좀 화내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와 아니, 이 사람 팬하지 말라니까요. 아 정말 억울하네. 와 여기서 또 이제 한 사람의 팬심까지 그냥 모욕을 해버리고. 아우 구경 잘했습니다.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봬요. 네? 혹시 진짜 정말 실례지만 혹시 아 실례예요. 안돼 다 같이 실례야. 사진 안돼 실례야. 너 다시 줄. 야 요즘 5만 원이야. 아 이거 5만 원이야? 어디 사면 돼요 저? 아 진짜? 혹시 춘향님도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아 춘향님은 단가가 안 맞는다고 좀 더 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저 따로 찍으면 안 돼. 나 레트랑 같이 찍기 싫은데. 야 누군 좋냐? 일단 뽀송님이랑 레트랑 붙고. 맞지 붙어야지. 야 이렇게 서 있으면 돼? 나 마크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잠깐. 아 잠깐 이거 들고 있어야겠다. 찍었어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세요.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또 봬요. 아 춘향님. 레트야 공짜로 받은 폭죽이라고 너무 낭패하는 거 아니냐? 나 폭죽 한 세트 생겨서 기분 좋아. 그거 5만 원이라. 야 우리 이따가 신전 한 군데만 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백님. 뭐야? 야 레트님. 일자리 남나요 지금? 일자리요? 잠깐만요. 분야야. 레트님 알바 오셨거든? 응. 너 알바 할 사람 없으면은. 납치할까? 어 같이 해서 하자 그러면은. 네. 이건 납치하면 돼? 어 납치해. 어디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 처음에 보면은 여기요 옆에 진양 안내해 줄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 직원인데. 네. 이 친구 안내해줘서 그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알려줄 거예요. 아 나도 돈 좀 벌어야 돼. 네. 이거 보물찾기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보물찾기요? 뭐 초대권이 있었다는데요? 그 뭐 자원 진짜? 채널 1, 2, 3 채널에 하나씩. 아니 그 조언은 혼자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던데요? 혹시 감자 좀 논아주실 수 있나요? 몇 개 없는데 이제. 일로와요. 여기 감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이거 캘 테니까 씨앗만 네. 심으시면 되고 일단 저 끝에서 시작하죠. 처음 해보죠. 네. 뉴비다 뉴비. 결국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아 정말 노동 싫은데. 몇 시간 할 건데요? 한 시간 정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시간이면 얼마 벌까요? 아까 구슬려님이 혼자 두 개 딱 먹어가지고 30만원 벌어갔 거든요? 한 시간에 30만원? 오케이 여기서부터 캘게요. 네 누가 그러던데 그 레트님이 때릴 때 타격감이 좋다고? 아이 헛소리 헛소리. 아 그만 때려봐! 아 이런 타격감이구나.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한 시간 동안 하면 나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가능할라나? 이거 한 번에 할 때 몇 시간씩 일하세요? 저요? 네 10시간 이상? 아니 플레임이 현명한 거예요. 아 이거 한 칸 정도 빈 거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아니요 다 숨어야죠. 아하 레트님 근데 어쩌다 이렇게 변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건실하게. 뽑아줬어 전요. 그러면 이따 뵙시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한 시간 동안 함? 돈 벌어가지고 무기 사서 강화하고 인챈트하고 해야지. 일단 한 시간 일해보고 이런저런 거 다 해보고 일도 해보고 사냥도 해보고 뭐 폭죽도 만들어보고 좀 제일 최적을 찾아보자. 렌트 굶지마나 러스트나 존버에선 엄청 건실했는데 여기선 왜? 아 근데 저 반일 너무 지겨워. 수선 뽑기권 도박? 도박을 해도 일단 30만원 벌어서 100연차 정도는 해봐야지. 나 그거 일단 돈 벌어서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도박?